더 스탠리 패러블입니다. 스탠리 패러블은 1인칭 탐험 게임입니다. 당신은 스탠리로 플레이할 것이고 스탠리로 플레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선택권이 없을 것입니다. 게임은 끝날 것이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스팀에 적혀있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뭔 소리죠?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스탠리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스탠리는 큰 건물에 있는 회사의 427번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427번 직원의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427번 방에 책상에 앉아 키보드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지요. 지시는 책상 위의 모니터를 통해 어떤 버튼을 누를지, 얼마나 오랫동안 누를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누를지 전달했습니다. 이 작업이 427번 직원이 매일, 매달, 매년 했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이 고리타분하다고 말하지만 스탠리는 지시가 내려오는 매 순간을 즐겼답니다. 마치 그가 이 업무만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스탠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가 절대로 잊지 못한 일이 말입니다. 책상 앞에서 거의 한 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스탠리는 단 하나의 지시도 모니터에 내려오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스탠리 앞에 나타나서 지시를 내리거나 회의를 하자고 하거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완벽한 고립 상태는 그가 이 회사에서 일했던 일생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놀라고 얼어붙은 상태에서 스탠리는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린 후 책상에서 일어나 그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가면 돼요? 어? 427번. 여긴 내 방이다. 왜 아무도 지시를 내려주지 않는 거지? 아무도 없네? 모든 동료들이 사라졌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탠리는 회의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메모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사무실이 어디예요? 뭔가... 어? 어? 이렇게 복잡해, 여기. 뭐야? 뭔가 메시지 같은데? 뭐야? 오, 쓸데없이 무섭냐? 그는 왼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뭐지? 그곳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스탠리는 그곳에 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위층의 사장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보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 위층의 사장실? 계단에 도착하자 스탠리는 사장실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뭐야? 여긴가? 아닌데? That room? 사장님? 계십니까? Stepping into his manager's office, Stanley was once again stunned to discover not an indication of human life.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놀랐다. 스탠리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것인지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Was that the keypad behind the boss's desk guarded the terrible truth that his boss had been keeping from him? 책상 뒤에 번호판? 2845? 하지만 놀랍게도 번호판의 버튼을 임의적으로 누른 것만으로도 운 좋게 스탠리는 정확한 코드를 입력해 버립니다. 스고이. 그는 새로 열린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똑똑? 아니, 여기가 열린 거군요. 저 금고로 들어갈 뻔했네요.
이곳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건가? 뭐지? 와우.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에이. 아, 무서워. 나 바닥만 볼래. 건물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면서 스탠리는 약간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대는 감정으로 마치 그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 생각하든 자신의 직업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가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의문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죠? 쓸데없이 무서워. 와, 뭐야? 곧장 정신 지배 기관? 마인드 컨트롤? 미쳤다. 어우. 아우. 살려 주세요. 아니. 뭐 읽어 봐. 읽어 보라고. 이거 누르면 되나? 찰칵. 텔레비전 화면으로 가득 찬 거대한 방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끔찍한 비밀이 이 장소에 간직되어 있을까? 스탠리는 생각했어요. 그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는데. 뭐지? 여기 또 있다. CCTV인가 본데. 각 모니터에는 직원들의 번호가 있었고 스탠리의 동료들의 번호,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화면 안에 작은 그림으로 축소되어 있었고 스탠리 역시 그들 중 하나로서 자유의 의미가 없는 이 장소에서 영원히 감시되었던 것이죠. 아, 사장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런 정신 지배 기관. 이것은 너무 끔찍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실 리가 없어요. 정말로 스탠리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조종당했던 걸까요? 이것이 스탠리가 그 지루한 일에 행복감을 느낀 이유? 그래서 뭐야? 그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고? 절대 아니야. 네버. 진짜 그가 그의 인생을 세상을 모르고 보내버린 걸까요? 하지만 여기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시설의 중심부, 감정이 표기된 제어 장치. 아니, 이것은 인사이드 아웃? Eating, working, all of it monitored and commanded from this very place. And as the cold reality of his past began to 차가운 현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스탠리는 이 기계 장치들이 다시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더 이상 끔찍하게 간섭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완전히 해제한다고 내가? 어찌 한단 말인가? 누르면 되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 모두! 해방이다! 뭐지? 응? 여기 또 있어. 이 버튼인가? 가장 뭔가 현실감 있게. 아니, 제일 중요하게 생겼어, 누가 봐도. 어디가 어디야? 마인드 컨트롤. 무섭다. 여기 내가 왔던 덴가? 아, 여기 있구나. Obligation 시스템 전원을 오프시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자유를 얻는 거야, 그치? 아, 미쳤어. 나 뭐 움직이래. 어둠, 불확실함에 대한 우환이 떠오르고 이걸로 끝난 걸까요?
아 무서워요. 다시 켜주세요. 다시 켜주세요. 어? 그는 기계를 쓰러뜨리고 누군가의 조종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와중에도 스탠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퍼즐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 기계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워졌을까요? 와, 세상이야 이건. 이게 세상인지 화면인지 어떻게 알지? 야, 이게 세상인지 화면인지 어떻게 알아? 아무리 봐도 화면 같은데요? 우와. 열린 문으로 걸어 나갑니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돌아갈 순 없군. 점프가 안 되네, 이거. 우와! 스탠리는 자신의 피부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운 감초, 거대한 가능성의 길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정확히 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스탠리는 행복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세일이지만 4,000원 주고 샀는데 어? 뭐지? 엔딩 여러 갠가? 로딩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저기요? 괜찮으시죠? 뭐야?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 괜찮다. 사라졌어. 이거 원래 이런 게임이야? 어? 새로 시작한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나 보지? 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 하지만 스탠리는 그 압박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의 책임 아래 중요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라면 난 행복할 수 있어. 영원히. 난 행복할 거야. 스탠리는 기다렸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는 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아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오래만 기다릴 수 있다면 해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머지않아 이곳은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불려질 것이고 뭘 해야 할지 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아 뭐야 자꾸 무섭게 뭐가 자꾸 가까워진대. 아 뭐야? 뭐지? 전화를 때려볼까? 삐삐 삐뽀 삐뽀. 연필이나 깎으면 안 돼요? 별로 뭐 눌러지는 것도 없네. 다른 문은 안 열리는 듯하다. All of his co-workers were gone. What could it mean? Stanley decided to go to the meeting room. Perhaps he had simply missed a memo. No matter how hard Stanley looked, he couldn't find a trace of his. 박근 왜 이래요? 뭐 하는 회사야? 이거 어 뭐야? 컴퓨터다. 어? 아 뭐로 껐어? 내가 껐다. 꺼버렸네.
오씨. 문 닫히는 소리야. 노부, 놀라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어, 야, 뭐야? 어? 여기 올라가지지? 어? 뭐야? 이것만 노란색인데요? 어? 기하기를 진행시킬 수 없었대. 오씨. 여기는요? 여기도 안 돼요? 여기도 안 돼. 다 안 돼. 여기서 뭔가 골라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보겠다. 스탠리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사원 휴게실에 먼저 가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곳에 감탄하려고요. 오, 다른 문 안 열려요. 아, 뭐지? 아, 여기 휴게실? 참으로 가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뭐 하나 뽑아 먹을까? 그렇지, 드링킹 해야지, 드링킹. 야. 뭔가. 예예예. 예. 정말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죠. 방이 당신의 마음을 어찌나 사로잡았는지 당신의 동료들 모두가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음에도 앉아서 이 의자들과 그림 몇 개를 보고 있군요.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비꼬는 것 같은데? 왼쪽에 열려있는 첫 번째 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요? 너무 어두운데요? 아, 여기 그거구나. 진실로 향하는 그거구나. 진실이래. 저 아까 그 빨간색 큰 버튼 한번 누르러 가볼게요. 무섭다. 아까 So now in order to get back he needed to go from here. 이게 뭐예요? Left. 이거 되게 무섭다. 돌아가는 길이 여기라고? Oh no. No, it's to the right. 아이씨야. 장난하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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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Right. What was I thinking? It's clearly Oh dear, would you hold on? 아, 야, 정신 차려. 멍청아. 야, 멍청이라고 해서 미안해. 아, 뭐야, 어디야? Okay, okay. Yes. I've got it now. This story is absolutely definitely this way. 야. 여기라고? 빵빵. 왜 뭐지? 이상해.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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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나 강제로 쫓겨났어! 야, 나 이거, 이 게임 너무 좀 그래. 약간.